그래 짜증나 답답해 갑자기 한시로 짜증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신랄련이 맨날 귀신 타령을 사고 너 3명 나와라 그래서 불러오고 니는 굉장히 똑똑하고 선녀도 굉장히 똑똑하고 동자도 똑똑하거든 이 방송을 보는 무당들이 없어서 탐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신을 받아 알았나? 선생님이 꼭 부르신다 내가 너를 부르긴 불렀지 네. 선생님이 불렀는데 금방 난 안 한다 선생님이 불러서 왔고 저 선생님도 불렀는데 아까 아까부터 불렀어요 저 선생님 그랬나? 네 아까 이 언니 밥 먹으러 왔을 때부터 불렀는데요. 아니 불렀다고 해서 다 우리 제자 되는 건 아니잖아. 아유 피디님 맨날 술 채가지고 마약 먹은 것처럼 눈이 뿌이뽕 하더만 선녀 동자 오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죠. 그때부터 언제 처음 이제 뭐 헛것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제가 한 4살, 5살 이쯤이었을 거예요. 안방 입구에 그 문 입구에서 그냥 딱 봤을 때 저승사자 있잖아요. 이제 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엄마 기가 세니까 엄마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엄마 옆으로 딱 붙었어요. 다시 딱 쳐다보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방에 막 이렇게 뭐 검은색깔, 흰색깔 이렇게 형체 없는 막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게 보여요. 보이고 그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런 게 이제 10대 때는 이제 거의 그런 위주로 이제 환시 같은 게 보였고 그다음에 한 18, 19 이제 20살 딱 넘어가면서 그냥 이제 기접 남자 귀신이 이제 기접한 그 기접 현상이 한 연속으로 한 4번 5번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 동시에 딱 일어나면 이제 눈 뜨면 남자 귀신이 바로 코앞에 있고 뒤에 딱 이렇게 맞대고 있고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진짜 살아있는 듯이 딱 내를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엄마는 그게 꿈이라고 하지 에이 네가 꿈 꿨겠지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얼굴 비슷했고 굉장히 잘생겼어 그렇게 이제 겪어오시면서 네. 무당한테 찾아간 적이 있었죠. 한 번씩 되게 자주는 안 가봤지만 한 번씩 물어 가보면 그런 분들은 저보고 신 왔다 때가 안 됐다. 신내림을 받아야 받는다. 뭐 대감 장군님이 오셨다. 궁금한 거는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신병이 제가 혈압이 18살 때부터 왔어요. 병원에 어디에 가서 어디를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 여기가 막 뇌에서 머리 이렇게 드릴로 막 쑤시는 느낌, 어떤 날에 이쪽에서 막 쑤시는 느낌, 어떤 날 여기서 막 심장이 이렇게 멎는 느낌, 막 어깨, 허리 막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저기 사례자. 안녕하세요. 아 사례자 지금 어릴 때부터 많이 그런 걸 느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제자의 신가물 때문에 허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허상도 많이 겪고 가위도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벌전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아프고 그런 귀 현상, 귀접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자인 것 같아요. 여긴가? 네. 안녕하세요.
살짝만 둘러보고요. 왜 난리고? 뭔가 이 집에 들어오니까 느껴지는 게 뭔가의 종교에 심취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나 기공이나 요가나 명상 이런 쪽의 기운이 보이는데 뭘 했을까? 저희 엄마가 집에서 그거 뭐지? 쓰는 걸 뭐라 하죠, 선생님? 불교에서 쓰는 거, 뭘 쓴다는 거. 쓰는 거 있잖아, 불꽃이 같은 거 쓰고. 언제부터? 엄청 오래되셨어요. 아픈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의뢰를 받았을 때 사례자가 나이는 몇 살이고 사주는 어떻다 이것까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영적 예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 사주가 제자인 건 맞아요. 제자인 건 맞고 첫 번째로는 뭔가 모르게 종교적인 거. 원래 어머니 직업이 그럼 어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엄마야.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뭘 쓰셨다네? 사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사경 뭐 간생 뭐 천수경 뭐 천수경, 뭐, 법화경, 반야신경 이런 것들을 대필을 해서 쓰는 거를 사경이라 그래요. 교회 말씀도 이렇게 성경을 쓰는 분이 있고 불교 그것도 있고 대순 진리교도 있고 남녀 호랑계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선이 우리는 무당이기 때문에 신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불교나 기독교가 전혀 맞지 않는 저도 만약에 그게 맞았으면 교회를 갔거나 아니면은 뭐 스님이 되었거나 했겠죠. 근데 그게 전혀 될 수가 없는 엄마도 저희가 어릴 때부터 몸이 이렇게 이유 없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많이 다니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막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부처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좀 열심히 하셨는데 집에서 막 108배 뭐 천일기도 무슨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하고 절에 무조건 다니고 절에서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시는 거지. 그러니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네. 제일 먼저 본인이 어릴 때부터 벌써 내가 봤을 때는 16, 17살 때부터 신의 가물을 느낀 것 같아. 심하게. 그리고 그 더 어릴 때도 그 신가무리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신가무리가 있었지만 엄마도 제자고 본인도 제자고 계속 본인이 원치 않는데 기접을 계속 했을 거라고. 그게 제자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신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없는데 신이 너한테 그런 사주팔자를 줬을 때는 무엇을 알아보라고 하는 건지 신의 벌전은 거두고 신의 업으로 그게 영업이든 사업이든 무당으로 불리든 이 판가름이 나야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해오는가 이민연이여 달의 월간은 제자가 분명하고 상자가 분명하다.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 네 사주팔자가 천리마로 태어났으면 천리를 쉼없이 달려야 되는데 인연자에 묶이고 부모에 묶이고 장사에 묶이고 사는 거에 묶이다 보니 당연히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욕심 많고 신탄 많고 재주 재간 많이 주고 돈이라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아무리 그래 본들 가는 길이 막히고 가는 길이 막히고 일신에 애병이 들고 고난이 들고 신안이 들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동종걸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연할 여적적 살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자가 분명하고 상자가 분명하니 들어온 기운은 뭐 때문에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닦아내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차례차례 제자리로 길문을 한번 열로 한번 가봅시다.
추워. 어. 예. 추워. 그래, 엄마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예. 추워, 추워. 어. 추워요. 억울하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그래. 내가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간 건데. 어. 그래서 따라간 건데 좋더라고. 응. 근데 그런데 갔다 오니까 눈알이 빠졌어. 어디를 갔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 예배당. 아, 예배당을 갔는데 십자가. 어. 빨간색 십자가. 응. 갔는데요. 우리 엄마가 에이 미친년아. 예.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면서 그랬는데 계속 갔어 거기를. 갔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눈알이 빠져있어 책상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눈을 잘라버렸어. 부엌가위로. 눈알을. 눈알이 내 책상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없어. 뭐 예배당 다니고 뭐 절에 다녔다고 해서 눈깔이 빠지겠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게 눈이 계속 아팠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빠졌는데 너희 친엄마가 누나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도 살아가야지 왜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 자신이 없잖아.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겠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건 니도 극단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니도 니 정신이었겠나. 나는 얘가 태어나기도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엄마, 얘 엄마한테 있다가 얘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나는 얘가 태어나기도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나는 얘한테 오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니한테 붙어서 가자고 했던 것 같아.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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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고 얘한테 꼬시고 했었는 것 했었어요. 근데 가자고, 가자고. 집으로? 어, 집으로. 왜 니는 눈이 있고 나는 눈도 없고 나는 몸도 없는데 야한테 와서 야 눈을 통해서 보고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뭐가 안 됐었던 것 같아. 뭐가 안 되기는 뭐가 안 되노. 신에서 지키니까 못 가는 거지. 못 갔어요. 같이 못 갔어요. 이제는 갔어요. 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야보고 맨날 춥게 만들고 네. 어? 차가운 거 못 마시게 하고 추운데 못 가게 하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이제는 가자. 저 고모도 하고 손잡고 가거라. 네. 가자. 방어회가 느긋만데. 엄마, 엄마. 어. 엄마. 왜? 엄마. 아, 보민이가 엄마야? 엄마, 아프다. 엄마, 아파? 아프다. 니도 아파서 죽었어. 아파. 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어, 니 아프다, 머리 아프다. 나 아픈데. 어. 어떤 날은 여기가 막 뇌에서 머리 이렇게 드릴로 막 쏘시는 느낌? 어떤 날은 이쪽에서 막 쏘시는 느낌? 어떤 날은 여기서 막 심장이 이렇게 멎는 느낌? 나 허해져. 그래. 오, 해줄게. 닦고 싶게. 머리가 내가 아파서. 누구 얘기해? 얘기하는데 내가 어릴 때 아파 죽었는데 우리 엄마가 내 안 찾는다 근데 내 안 찾아준다. 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 찾은다. 안 찾아준다. 그래서 야한테 왔는데 그런데 야도 모른다. 바보 빙신 같은 게 모른다. 보빈 씨가 동생인 거죠 지금 원래? 맞아요. 얘가 동생이에요. 형제지. 응. 형제일신 동생. 그러면 머리가 아야해서 죽었으면 엄마 정신없게 하지 말고 저쪽 동네로 가자. 너 아. 할매 할배 따라가라. 가야 돼요. 가야지. 그럼 너 엄마 머리 아파 죽은 니 데리고 있으면 맨날 정신없는 짓거리만 하는데. 그럼 나 어디로 가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라.
할머니 할아버지. 어. 할머니 할배 따라가 지금 어디 가노?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데. 무서워도 따라가야지. 그렇다고 개새끼하고 노나 누구한테 와가. 걔도 또 숲에 조짜랑 만한 요만한 거 데리고 큰 개는 또 무서워가지고 씨발 데리고 놀지도 못하는 게. 두 살 세 살 맞지? 네 맞아요. 아파요. 말은 내가 할 줄 알아요. 네 아파요. 아파요. 아파 호호해줄게. 아파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호. 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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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는다. 이제 가야 되겠어. 네. 엄마하고 이제 장난 고만 치고. 어? 네.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네. 겁은 나도 거기 가서 맞아 고치고 따뜻한 데 가서 집안에 가야지. 여기 와 있으면 되겠나? 가면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도록 내가 해줄게, 열어줄게. 울지 말고 좋은 데 가서 많이 닦고 많이 닦아서 이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지. 맞지? 이제 가자. 가자. 홍주에도 지키는 동자가 있으니까 응? 오라 그래. 응. 가자. 지켜달라고. 좋아.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아 크게 얘기해. 용기 가지고. 어, 누구야? 나 파란색 옷 입고요. 파란색과 신발 신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이름을 뭐라 그러지? 별상? 별상이라는 건데 모르겠다. 별상 동자? 별상 동자 저예요. 얘기 크게 해야지. 별상 동자예요. 가자! 짜증나. 답답해서. 그래 짜증나 답답해. 씨발 내가 지켜주는지. 갑자기 한시로 짜증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내가 얼마나 지켜주고 있었는데 맨날 귀신 씌어가지고. 맞아 미친년이. 욕 나오려고 그래요. 하면 됐다 맞다. 에이, 신이 오면 제자한테 욕부터 제일 먼저 한다. 왜. 신발년이. 맨날 귀신 타령했었고. 이 미친년이 귀신이고 나발이고 맨날 인터넷 꿈해몽이나 뒤지섞고 지 맨날 꿈꾸며. 근데 왜 못 지켰어? 어려서. 엄마가 어려가지고. 그때는 어려서 안 된대요. 어려서 안 된대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서른 몇 살 때까지? 엄마가 이 엄마가 안 된대요. 안 된다 했어요. 엄마가 무서워. 이 집 엄마 귀신이 무서워. 아, 김도경이가? 근데 지금은 왜 왔어? 엄마 귀신 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 엄마가 섬기는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다. 네. 그 김도경 엄마 귀신은 많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마가 너무 눌려놓으니까. 네. 내 사전에는 무당은 절대로 안 된다. 내 딸은 절대 신 받으면 안 된다. 야를 두고 부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눌려놨는지 지가 뚫고 나오기가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기도 신의 명패를 두고 종아리를 맞으니 힘이 없고 조상들은 그만큼 많이 차고 들어와서 지키고만 있었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근데 지금 왜 들어왔어? 이제 안 사니까. 같이 안 사니까. 독립했으니까. 독립 같은 거 옛날부터 지켜주고 있었죠. 너를 네. 안 밝혀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알려고 하니까. 그래 알려고 해야 되고 네. 깨우치려고 하니까. 나는 늘 있었지만 귀신을 못 잡아서 못 잡은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엄마가 몰라주니까 내가 할 역할이 없었다. 네. 이때까지는 네. 지키고만 있었다. 네. 죽지만 말하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공판 받고 제대로 닦아서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는 닦아서 만나는 날 네가 말한 구제중생 엄마 명이 어가고 복이 어가고 많은 사람도 명운을 달래주는 직업으로 가야 되겠지. 니만 왔나?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너만 왔냐고. 니 짝꿍은 어디 갔노? 니 짝꿍은 어디 갔노? 찾아와. 찾아와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동녀. 어, 선녀? 동녀. 동녀? 네. 동자 동녀? 네. 왜 왔어? 오빠야하고 같이 왔는데. 어, 오빠야하고 왜 같이 왔다? 오빠야가 불렀어. 오빠가 불렀어? 아까 같이 왔는데. 어. 손잡고 뒤에 있었어요. 어, 왜 뒤에 있었어? 부끄러워. 부끄러웠어? 네. 부끄러우면 얼굴을 이렇게 조금 가려. 가리고 눈만 내고 얘기하면 돼. 부끄러워서. 아, 안녕하세요. 아까 뒤에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찾아오랬지. 이렇게 머리 닦고 이렇게 있었어요. 오빠의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 오빠의 뒤에 숨어서 뭐하는데. 너가 할 일을 해라. 어? 엄마가 너무 몰라주니. 네. 어, 선녀가 있어야 엄마를 향기 나는 사람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예의 바르게 째나도록 가르칠 건데 엄마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개새끼하고나 놀고. 근데 이 언니가 이 엄마야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여태까지 그랬잖아. 봤는데 못 본 척했어요. 같이 따라다니는데 네. 내 엄마를 뭐 해주려고 왔는데. 엄마 불려주려고. 엄마 불려주려고. 네. 너 엄마 명 없는데 명은 어떻게 하고.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많이 공부하면 잘 불려서 엄마 문 열어줘서 명 열어주고 복 주려고. 그래 맞지. 네. 그거 하려고 왔네. 네 맞아요. 엄마가 명이 없어서 제가 살려줘야 돼요. 그래 선이 언니가 살려줘야 돼요. 그래 큰 언니가 살려줘야 돼요. 네. 그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네. 친구 돼가지고 너 그거 들어가서 잘 불려라 알았지? 네. 어? 나는 아니다. 알았나? 선생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르긴 불렀지. 네, 선생님이 불렀는데 금방. 응. 선생님이 세 명 나와라 그랬는데. 너희 세 명 나와라 그래서 불러오고. 어, 너는 굉장히 똑똑하고 선녀도 굉장히 똑똑하고 동자도 똑똑하거든. 이 방송을 보는 무당들이 역시 탐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신을 받아. 알았다? 선생님은 나는 안 한다. 선생님이 불러서 왔고 저 선생님도 불렀는데 아까. 아, 아까부터 불렀어요 저 선생님. 그랬나? 네. 아까 이 언니 밥 먹으러 왔을 때부터 불렀는데요. 아니 불렀다고 해서 다 우리 제자 되는 건 아니잖아. 아유 피디님 맨날 술 채가지고 마약 먹은 것처럼 눈이 뿌이뽕 하더만 선녀 동자 오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죠?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응. 보면 네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살려주려고 화색 주려고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디님한테 살려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도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례자는 제가 영적 예찰을 했을 때 어떤 커다란 기운 때문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신접을 하기보다는 귀접에 가까운 조상접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온몸에 염증이나 통증이나 아니면은 놀람, 가위, 눌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8살인데 33살부터 신접이 시작이 됐거든요. 신접이 시작이 됐는데 귀접과 신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의 기운과 귀신의 기운, 그다음 빙의의 기운과 조상의 기운이 계속 같이 이렇게 엉겨서 있다가 막바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9수가 되는데 이 9수에 크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런 영가들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그런
남녀관계, 원한관계로 인해서 잘 홧김에 술을 먹고 또 살해자가 술을 먹으니까 먹고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12월 상달에 어찌됐건 이 지금 살해자를 판단내고자 신명해서 앞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이 좀 더 빨리 선택이 되어서 오늘 어찌 보면 인연이 잘 잡힌 그런 감사한 살해자고 또 살해자가 살려고 노력했고 찾았고 그 다음에 제작진한테 의뢰를 했고 오늘 이 시료를 받게 돼서 본인은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그 살해자를 보면서 만족해하니까 저도 감사한 일이고 제자로 받아주실 건가요? 제자? 하는 거 봐서요. 제가 제자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어요? 네, 거의 100% 라는 거짓말이고 한 80-90%는 네, 시원하게 풀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왜 아팠는지 뭐 때문에 이상한 꿈을 꿨었는지 선생님 덕분에 해소가 좀 많이 됐어요. 아까 저 제작진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잖아요. 네. 다른 저희 채널 말고 다른 네. 채널 배짱 네. 그쪽으로 네. 대본이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오늘 촬영해 보신 거 어떠세요? 전혀 대본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사실 정말 그냥 리얼 100%. 네. 정말 제가 느끼고 받는 그대로 하는 거고 정말 짜고 하는 거 전혀 1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맞아요.